맛있어요. 맛있지? 역시 맛있어. 밥 먹었다며. 근데도 맛있어 이거. 아니야. 네. 액세서리를 별로 안 좋아해? 액세서리 좋아해요. 좋아해? 응. 아니 내가 저기 뭐야 선물을 응. 아까 고마워서 뭐가? 우리랑 뭐 지금 오래 했잖아. 우리 한 1년 넘었나? 1년 정도 돼가겠다. 그렇지. 응. 내가 고마워가지고 내가 뭘 좀 준비했어. 왜? 어? 아니 그냥 오해하지 마. 뭐 진짜로? 나 이거 살려고 진짜 백화점을 아 신세계... 잠깐만 이거 막 열면 안에 바퀴벌레 있고 이러면 아! 오빠 오 눈치 빠른데 그러니까 나 다시 아, 봤나 아, 진짜로 진짜로? 아 봐봐 봉이나 봐봐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타짜야? 왜 이렇게 좋아 아니 혹시 진짜 뭐가 튀어나올까 아! 봐봐봐 오? 어때? 진짜로요? 그래 별로야? 아, 아니 진짜로? 어, 꺼내봐 그거 비싼 거야 어 진짜? 그래 뭐야 어 나 진짜 아이씨 야 아 참 채워줄게 아 진짜야 헐 나 나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나비 좋아해? 네 뭐야 뭐야 왜 이래요 뭐야 뭐가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너 막 설레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거 아니 근데 뭐예요 진짜 김치국 마시지 마 아니 진짜 진짜로? 뭐야? 오해하지 마. 뭐 프로포즈 이런 거 아니다. 진짜 열받게 하지 마라. 보고 있어. 잠깐 오빠 이래 놓고서 나한테 나중에 그거 이렇게 돈 달라고 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? 아니 아니지. 여보세요. 저 혹시 어제 여기 그 목걸이 하나 있지 않았어요? 목걸이요? 네. 그 나비 모양의 다이아 이렇게 바뀐 건데 좀 펜던트가 크거든요. 그래서 좀 눈에 띌 텐데. 저희는 본 거는 없는데. 그 예물이어서 좀 가격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도 꼭 찾아야 돼가지고 여기에 일단 놓고 한 건 확실하거든요. 혹시 어제 어디 앉으셨어요? 어제 저 잠시만요. 저기 혹시 그 목걸이 본인 거세요? 목걸이요? 네. 네. 왜? 혹시 그 어디 사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목걸이요? 네. 아 선물 받았어. 아 혹시 언제 선물 받으셨어요? 오늘 선물 받았어. 아 오늘. 네. 아 혹시 진짜 뭐, 죄송한데 그 어느 분께 선물 받 남자친구분한테 받으신 거예요? 저 같이 일하는 오빠인데 아, 여기 가게 사장님이신데. 여기 가게 사장님. 네네. 그런데 이 선물 뭐 때문에 그런? 아니 목걸이 그 제 거거든요. 아 이거요? 네. 그러니까 그 목걸이가 아 이해가 안 되네. 그 펜던트 모양이랑 다이아 위치랑 하나하나 제가 다 제작해서 만든 거라서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어제 여기 잃어버리고 갔어요. 근데 어제 여기 사장님한테 오늘 선물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리고 이게 제 게 맞거든요. 아 이거 네 제 거예요. 아 근데 아, 죄송해요. 아니 근데, 아니 아니 뭐, 저 뭐 일단 그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. 제 거니까. 제가 그게 뭐 한두 푼짜리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예물로 맞춘 거여가지고 가격대가 되게 나가는 거거든요. 근데 남의 목에 이렇게 차 있는 걸 굳이 보고 싶지는 않아서 일단 그 주시겠어요? 목걸이? 아 이 근 아 네. 혹시 그 케이스가 혹시 아니 일단 주세요. 아 케이스가 혹시 아니 뭐, 이거 몰라요. 이건 뭔지 몰라요. 아 이게 여기 담겨져 있었어가지고 아니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니죠. 이게 아. 일단 제 거라니까요. 저 주시라니까요. 아 오빠 가 오래. 네. 아니.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죠? 아니 저 사장인데.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? 아 예예. 예. 그럼 본인이 이 목걸이 주워가지고 주신 거예요? 목걸이요? 아니 이 목걸이 주워서 주셨냐고요.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이거를 수은 오빠가 여기에 담긴 걸 날 선물로 줬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어제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아 저희 가게에서 목걸이 제가 여기서 목걸이를 네네. 잃어버리고 갔는데요 아 예예 여기 다시 찾으러 와보니까 이분이 목걸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이걸 오늘 선물로 주셨대요 그럼 제 거죠 아 이거 제가 제작한 거여서요 펜던트 모양부터 다이아 위치까지 하나하나 제가 만든 거라서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거예요 아 예 아 일단 주시라니까요 네, 아 여기요 빼드려
아니야. 아, 네. 왜? 뭐 하는 거야? 아니. 아니. 어, 아 소중한 거 지금 봐. 결혼 예물이에요. 아 결혼. 빨리 빼주면 빨리 빼주면 이거 승훈 오빠가 채워줬어. 근데 어떡하실 거예요? 아니 서비스라도. 네. 얼마짜린지 아세요? 네? 아, 이거 3천만 원이요. 네? 3천만 원이요. 아 아니, 죄송합니다. 제, 아 아니, 죄송합니다. 제가 아니 사장 일단 진짜 죄송합니다. 아니 근데 물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. 저 어차피 안 넘어가요. 아니 3천만 원이면 조금 너무... 아니 일단은 좀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아니 저 제 입장에서 당황할 수가 없잖아. 아니 여기 사장분이 누구길래 아니, 남의 목걸이를 주워서 선물을 해요. 아 일단 일단 아니 저희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아니 그냥 제, 아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아 죄송해요.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보세요. 제가 왜 남의 목에 있던 거를 차야 돼요? 저 이거 못 차요. 제가 이걸 왜 차요? 아니 저 한번 예물 맞춘 건데 한번 용서를 좀 해주시면은 아 이거 가지시고요. 이거 변상해 주세요. 똑같은 걸로 3천만 원 네 가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. 3천만 원 아니 예. 아니 진짜 아니 저 진짜 수능 오빠 준 거라니까. 아니 그 아니 저희가 그걸 떠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아니, 뭐, 아니 고객님이 자기 거랑 자꾸 그 얘기를 해서 뭐해? 또 왜 옆에서 부시를 또 집히는 거야? 아, 제가,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변상을 받을 거. 아 제가 모르고 본인이세요? 어. 아니 너 줬어? 목걸이. 너 이거 어디, 뭐 어디서 왔어? 이거 목걸이 주우셨죠? 저기요. 야 어디가? 야. 아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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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럼 제가 그거를 아니 어디 가서 지금 튀신 거예요?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화가 나? 화가 날 수밖에 없죠. 본인 아니 대답을 해주세요. 이거 목걸이 주우셨죠, 어제?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지금. 아니 화 그만 내고 자기야 가자. 왜 화를 내고 그래? 가. 어 갈게. 가 저기. 둘이 사귀는 사이인데 그 목걸이를 어저께 잃어버렸대. 그래가지고 소영이야 인사해. 여기 한번 봐줘.